네, 대표님 지금 하시는 시술은 어떤 시술이시나요?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그 눈썹 연장 촬영 때문에 연장을 하는 건데요. 눈썹이 좀 길잖아요. 남자분 지금 되게 긴데 눈썹 많이 굉장히 틀어져 있어요. 이분을 좀 바로 연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오늘 연출해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가요? 오래 걸리나요? 시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눈썹이 기신데 네. 더 길으시다. 사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정리하면서 좀 붙인다고 합니다. 좀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아직 안 와가지고 생얼과 머리도 그냥 말린 거고 이따가 조금 더 변신된 모습으로 만나요. 오늘 촬영분들이 오래 기다리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님과 공사님 촬영하고 비디오 분들 There's something
남자 속눈썹, 남자 래쉬, 매니쉬 래쉬를 촬영을 끝나고 여기 지금 촬영하시는 분하고 같은 모델들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가려고. 옛날 통닭과 함께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간간히 간간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무튼 간간히 또 영상 올릴게요. 오늘 촬영 같이 했는데 어땠습니까? 아, 네, 오늘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많이 배웠고 즐거웠어요. 형이랑 함께 해서. 원래 저도 이제 또 약간 또 경상도 지방 남자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남자가 속눈썹 하면 뭐 약간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이 계기로 깨게 된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요즘에 미용에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항상 뭐 찍히기만 했었는데 오늘 또 찍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조금씩 찍긴 했었는데. 배우 하시죠? 네, 연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백수나 다름없고요. 네. 근데 오늘 찍는 걸 해봤는데 예전에 이제 취미로 이런 것들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뭐 형님 덕분에 요 카메라를 만지게 돼서 제가 또 다시 예전에 잊고 있었던 그 취미를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네, 형님께 되게 감사드리고 오늘 피사체 분들도 너무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다 배우들이죠? 네. 오늘 또 뒤에서 또 오늘 하루를 또 비워주셔가지고 네. 저를 또 너무나 감사하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 촬영할 때 옆에서 계속 촬영해주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김덕환 분. 오늘 뭐 어땠습니까? 힘드셨죠? 오늘 촬영 오랜만에 해봤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촬영 장소를 임대 빌려서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김덕환 분이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심장 아플 거.